그린웍스 40V 충전식 고압 세척기입니다. 저는 주로 감나무 깍지벌레 제거 용도로 사용하려 합니다. 먼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20m 용량 사용 시간과 분사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분사 압력의 영향과 압력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넣을게요. 분사할 준비가 되면 작동 소리가 멈춥니다. 이거를 돌리면은 분사 노즐을 돌리면 물줄기 입자 크기가 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압력이 있게 나가는 게 좋겠네요. 왼쪽으로 돌리면 분사 압력이 세워집니다. 가까울수록 분사 압력이 높아 보입니다. 고압수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은 70바이며 71.38kg 포스퍼 제곱센티입니다. 1m 내에서 분사하면 깍지벌레가 떨어집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깍지벌레가 떨어집니다. 수작업보다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 20L를 분사하는데 5분 소요되었고 40V 5A 배터리는 50% 소모되었습니다. 1m 이내 근접 분사하면 깍지벌레가 떨어집니다. 세차나 약초뿌리, 농산물 세척은 가능해 보입니다. 나무에 약치는 것은 맞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어려워 보입니다. 1m 이상에서 뿌리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 근접 분사하면 나무 껍질이 벗겨지네요. 가까이서 쏘면 박피가 됩니다. 20L 두 통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린웍스 40V 고압 세척기 사용 테스트 결론은 근접 분사할수록 강력하다. 40V 5A 배터리 한개로 20L 이내 사용 가능. 소규모 유실수 나무 껍질 일부 박피 가능. 유실수에 붙은 깍지벌레 근접 분사로 제거 가능. 세차장 고압수가 150바에서 200바라고 하는데 충전 고압 세척기는 70바이며 50% 압력 수준입니다. 물 이외의 농약 등은 고장 및 위험성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